파이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바로 고바예요? 의리 없게 풀세카로 갑니다. 고스네이 방송 봐야죠. 리그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징계전까지. 아, 얼른 갔다와요. 문엔 갔다와요. 갔다와요. 워즈님 고아 안녕하세요. 파이오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첫판은 무조건 싫어요. 네. 아, 진짜요? 귀차니즘 심하게 돌면 고스나리 방송 보면서 귀차니즘 즐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긴 한데. 아, 최근에 테트리 연습을 안 해가지고. 빌드나 뭐나 이거 다 잊어먹었어. 출첵! 감사합니다. 잘 가라. 그 정도 연속기 맞고 안 가면 이상한 거다. 미안하다. 상대가 너무 강했어. 얼른 가. 가라고. 저리 가. 오, 뭐야. 와,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고스나리랑 견줄만한데? 견줄만한데? 아, 젠장. 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지 마. 생각하니까 자꾸 뜸해지는 거야. 아, 이건 망했다. 생각하지 마. 생각하기 전부, 네, 행동부터 해. 맞죠? 이거는 뭐, 예, 이제 고스나리 이제 실력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 연습을 못했었는데, 연습을 못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빌드는 꾸준히, 멋진데? 오, 올, 야, 와, 야, 야, B에서 그런 걸 보게 될 줄이야. 하지만, 고스나리 가지고는 안 되지. 그 정도 가지고는 고스나리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그치? 가, 빨리. 빨리 가.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가, 빨리. 봐주는 것도 힘들어. 봐주는 것도 힘들다고, 임마. 힘들다고. 봐주는 것도 힘들어. 봐주는 것도 힘이 든다고, 임마. 자, 얼른 가. 얼른 가버려. 가버리라고. 왜 안 가는 거야? 빨리 가. 안 힘들어요. 봤죠? 연습을 안 했는데 더 실력이 오른 이유가 뭘까? 아, 자꾸 생각이란 걸 하게 되네.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인정해야 되는데. 우와, 이건 졌다. 야, 이거 다른 사람 아니야? 역전승을 보여주겠다, 뭐 그런 건가? 좀더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제발 빠르게 좀 가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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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마치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와 다른 사람인데? TCP는 인정이지. 아 진짜요? 진짜 내가 잘 못하는 TCP으로. 아 GT로면 천천히 받아치시면 이겼다. 오케이 확인. 오케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티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신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면 고스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야 위험한데? 야 역전패는 안 당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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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얘 뭐야 SDPC 스핀이네요. 그 뭐예요? SDPC 스핀은 또 뭐야? 와 졌어 역전패 당했어. 와 굴욕이다. 자 이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분은 들어오시고요. 내기부터 아 뭐냐 내기래 배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목 그다음 고수분들끼리 뉴비분들끼리 하는 예 다양한 모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진짜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다같이 할 때는 고수분들이 약간 봐주시면서 하셔야 돼. 안그럼 모닝이거든. 저 뉴비에요. 아니 레벨이 뉴비가 아닌데 뭔 소리에요. 레벨이 뉴비가 아닌데 뭔 소리에요 지금. 저 한 번만 조금씩 봐주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얼마나 뉴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고스님은 이길 수 있을 때려. 진짜요? 아직 한 말씀 안 하셨지만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아. 허당당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자 이게 아닌데 저거 저기다 싸우면 안 되는데. 자 드디어 모든 모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만. 야 내가 당하나? 야 내가 당하나? 내가 당하나? 야 나랑 똑같은 거 준비하고 계셨죠? 와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고스틴 아니라도 네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 너무 또 진심 모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고스틴 아리가. 고스나리가 위험해요. 고스나리가 위험해. 고스나리가 위험해. 고스나리가 위험해. 야 위험했어. 아 이게 아니잖아. 얘도 모드 연습 많이 했다고. 연습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했다고. 뉴비치고 실력 괜찮죠? 뉴비치고 실력 괜찮죠? 내가 잠자면서 맨날 숨쉬면서 연습하던 그거를 재현할 수 있게 됐죠. 구현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구현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제 구현날이야. 이제 고스나리는 구현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안돼! 아! 확실히 작년 겨울보다는 잘해짐. 그쵸? 어땠어요? 저 뉴비 치고 잘하지 않았어요? 네 뉴비 치고 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랑 노리는 건 똑같이 노렸어요. 와 미치더라. 아 맞죠? 고스나이도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뉴비 맞아 뭔 소리예요. 잘하시는 것만. 이따가 저기 전세계 1등분 오실 거고 막 오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 이것저것 있어요. 아무튼 모두 이것저것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은 지목도 갑니다.
자,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매치가 뉴비 대 고인물 매치 봤습니까? 네. 처음에 뉴비가 이기는 듯 했으나 끝은 역시 고인물이었다. 기승전 고인물이었습니다. 아, 젠장. 뭐야 이거. 아, 안되네. 아, 망했다. 모드가 안 나온다. 아, 잠깐.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죽는 줄 알아. 아! 참났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어. 야, 그래도 보통 같았으면은 죽었는데, 살았다. 네. 살았네요. 네. 어, 잠깐만. 또 공격 온다고? 제발 좀 살려줘. 나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아래쪽으로 별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요. 살려줘. 자꾸 생각을 하지 마. 행동부터 해. 행동부터. 하란 말이야. 왜 자꾸 생각을 하니? 와. 와우, 와우! 고시나리. 와우, 널 이제 실력자로 인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인정, 누가 인정해줬는데.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아직 고인물분들한테는 아직 멀었다고. 아, 이거 할 수 없겠네. 와, 어렵다. 와, 겨우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야우, 친구들. 와우, 친구들. 올라갑니다. 뭘 올라가요. 아직 멀었어요.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건 랭크. 랭크가 올라가야지. 와, 이거 뭐, 야. 뭐야? 왜 저게 내려와? 아, 실패했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아니, 왜 봐주신 거예요? 왜 봐주신 거야, 갑자기? 갑자기 왜 봐주신 거예요? 네. 아니, 고시나리의 그 노력을 높이 차가지고 봐주신 겁니까? 와,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니, 포기를 하셨는데? 네. 아, 계정 만들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져버렸네. 야, 이긴 듯한, 이기지 않은 듯한,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 바로 시작합니다. 야, 연기력. 와, 뭐 이거 연기력 장난 아니신데? 한번 모두 들어가봐. 아, 아니야. 내가 원했던 모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어. 이 상태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레이 상태를 해보자. 아,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네. 아, 잠깐.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안 돼. 예, 고수 맞으세요. 예, 고수 맞아요. 예, 고시나리가 바로 죽는 거 보니까 바로 야, 엄청난 고수인 거는 틀림없는데. 무린 게 큰별이 졌다. 고시나리가. 아, 너무 잘하셔. 이거 뭐, 아, 아쉽네. 야, 우리 111님 요즘에 원신 하시더니 실력이 많이 돌아가셨네. 오, 그 피시핀, 오케이, 굿. 아, 내가 꼴등이 입장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스피드가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 예전에 이런 스피드가 아니었는데 이것보다 더 빨랐는데. 야, 와우. 아, 나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자꾸 까먹네. 그 아까 전에 제가 하려 했던 게 뭐였죠? 포워드. 맞아. 포워드 맞나? 기술 이름이 포워드가 맞았나? 모르겠네. 아, 포아이드. 맞아. 포아이드. 죄송해요. 아니, 기술 이름을 외우지 못하겠어. 아니, 기술을 쓰기는 쓰려고 하는데 그 기술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잘 가시고. 포아이드, 맞아. 포아이드였어. 근데 킹더토이님이 언제 오셨어요? 네, 어서 오시고요. 외국분들도 많이 오실까? 모르겠지만. 야, 한번 돌아가시겠는데? 지목을 하게 되면은 그 배팅도 들어가면서 더욱더 재미가 가미가 됩니다. 뭐야, 돌아가시겠는데? 오, 뭐야, 누가 이기신 거야? 오, 아니, 나 천천하고 있었는데. 점점 인원 많아지죠. 자, 지목도 나중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그 뭐냐 좀 잘하시는 분들. 킹도토님 어서 오시고요. 파이오크님, 아, 저 나리님이요. 뭔 소리예요. 제가 이겨요. 검은콩님은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네, 다음 판에 지목 한번 가겠습니다. 네, 엥? 어, 테트리천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트리오 자주 못해서 죄송해요. 자주 해야 되는데 종게임 스트리머다 보니까 다른 타게임도 해야 된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젠장. 이게 아닌데. 놓쳤다. 모든 게 망했어. 하지만 망한 것도 다시 살려내는 게 인공호흡에서 브이테캠에서 살려내는 게 고스나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고스나리 극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 네, 예, 예, 저기 그래 웃지 않았습니다. 예, 솔직히 예. 굳이 뭐하러 게스트로 감. 게스트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아,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잘하셔요. 게스트님이 잘하셔요. 솔직히 말하면은 테트리오 요즘에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힘들어요. 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얼마 전에 저기 운영 비슷하시는 분? 주최자? 네, 그분 오셔가지고
나중에 아마추어 대회 한번 나가보시라 그래가지고 연습하려고 했더니만 영어도 공부 못 영어도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패트리오 연습도 안 하고. 야, 와, 나도 저 정도 실력 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적 관계자분, 맞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 야, 와. 한 분 되게 오래 살아남으신데 끝나신 거 아니에요? 야, 살아남으셨네? 아, 맞아. 아, 진짜요? 따라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해, 그런 걸? 네. 야, 무섭다. 테트리오의 대부분 뉴비분들은 고스나리 방송을 보고 따라해, 예, 고스나리 방송을, 뭐냐, 고스나리 방송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와, 지목 있나요? 지목? 지목 있나요? 지목 있나요? 지목 있어요? 저 게스트 할만한데 테트리처님? 저는 그냥 테트리스 게임들 안 하하하하님만의 특별한 게임이 있으시잖아요. 특유로 잘하시는 게임. 고스나리 못하지만 하유님이 잘하시는 게임. 나리님이나 할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저하고 검은콩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는 바로 예측 바로 들어가고요.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저기 고스나리 검은콩 제한시간 1분 바로 제출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기실지, 예,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목은 무조건, 뭐냐, 도박은 아니고, 저기, 도박인데,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배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배팅이 있습니다. 지목은 무조건 배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테트리처님이 누구랑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배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보시는 분들 재밌으시라고 하시는 거죠. 뭐야, 검은콩님 마치 연습한 것 같잖아. 검은콩님이 더 높은데? 뭐야, 갑자기 고스나리가 더 높은데?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아, 고스나리에게 네 분을 걸으셨고요. 검은콩님, 야, 이거 검은콩님이 거신 거다. 이거 역배 들어가자. 영심영초 끝났네요. 고스나리 이겼습니다. 절대 봐드릴 일 없습니다. 고스나리에게 제 포인트를 거신 분이면 뿐인데 지금 이렇게 봐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2000포 걸었다. 오케이, 믿어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네, 파이팅! 뭔 소리예요? 싫어요.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아니요. 근데 그러다가 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래, 홀드는 일단 봉인을 해놓고. 근데 홀드 봉인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데.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데. 홀드를 봉인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해. 그러면은 어차피 검은콩님이 상대니까 모두 한번 연습해보자. 그래, 좋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게 아니라고. 응. 아, 아니야.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게 아니었어. 자, 나 이거 홀드 막아놓은 것 때문에 힘든데? 한번 받겠습니다. 잘 가세요. 사요나라
아, 홀드 박아놓은 거 너무 힘든데. 아, 괜히 뻘짓 하다가. 이거 검코님이 이기겠다.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나 홀드 쓸게요. 아, 너무 불편해. 안 되겠어. 홀드 써야겠어. 검은콩님이 거의 다 이겼어 지금. 어, 뭐야 왜 저렇게 가.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순간에 실수로 진짜 죽을 뻔했다. 다시는 고스나리아 못 믿을 뻔하셨죠. 야, 홀드 걸어놓으니까 확실히 못한다 내가.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우와. 우와. 자, 결과는 예, 당연하게도 고스나리 승리. 네, 고스나리가 승리를 했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고 홀또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오세요. 야, 죽는 줄 알았네. 그니까 순간 구치와 팔치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네. 와, 제가 할 말입니다. 자, 연습 게임 블랙빈 뉴브. 아, 최선을 다해서. 어, 순간 진짜 어떻게 되나 했네. 와, 그거 한 단계만 더 높아져도 다 끝났어요 진짜. 아, 나 거의 다 두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빌드를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아, 빌드가 안 되네. 빌드가 안 돼.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차례대로. 살아남을 길만 모색을 해보자, 일단은. 잠깐만. 갑자기 공격 들어간 게 어딨어? 공부 화이팅! 네. 좀 있으면 만포다. 오, 멋진데. 배팅은 이제 최대한 자제를. 얼마나 이르셨길래. 12월 25일날 미치도록 써야 되게. 왜요? 12월 25일날 뭐 있는데요? 아직 멀었잖아. 여, 와, 이제 고수분들만 남으셨기 때문에. 아, 진짜요? 마트대 오픈하려고. 고스나리가 저기 실력 좋아졌어요. 못 보여드려주는 거지. 실력 좋아졌어요 지금. 솔직히, 어? 실력 좀 좋아졌어요. 물론 마스터 아직 뚫진 않았지만 렉미하세요. 렉미할 정도로의 실력은 아니에요. 저는 질겜너. 덜덜. 일단은 검은콩님은 지목은 한번 쉬세요. 네. 아, 실격을. 그치. 검은콩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뭔가 고스나리가 뭔가 실수를 하면은 꼭 이상하게 뚫더라고. 야, 노트가 지금 시간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멈춰버리네. 그러고 싶다. 진짜 마스터 진짜 열고 싶다. 누가 이길지 모르네.
야, 숨 막힌다. 지금 이대로 타임하고 배팅하고 싶다. 와. 우와. 와, 와. 잘 버티셨는데. 야, 킨더토리님. 역시 킨더토리님이셔, 또. 야. 자, 지목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그 고수분들이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고수분들이랑 붙는 거는 아직 못하고 지목 없으면은 네 바로 이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목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다가 지목 내가 이분하고 한번 비벼보고 싶다 붙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 번씩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잘 들으세요. 수업 맛있게 들으세요 라고 얘기해버렸어. 예, 잘 들으세요. 수업 잘 들으세요. 아, 나 자꾸 생각을 하지? 왜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도끼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아! 아! 맛있게는 안 들을 거예요. 야. 고시나리 그냥 죽는데? 예. 네. 그건 느린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 스피드에서 딸려, 고시나리가. 판단력, 스피드, 모든 게 딸려, 지금. 기술, 테크닉, 모든 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성장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고인물분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고스나이는 아직까지 뉴비예요. 뉴비. 아 진짜요? 제가 테트리처님하고 붙어도 질 것 같은데? 엑스가 PPS가 2000밖에 안 되나니. PPS는 또 뭐예요?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 테트라 리그 하면 어디까지 저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B? 1초당 아 진짜요? 아 1초당 놓는 1초당 2개, 2.3개면은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 첫 단어부터 뭐가 딸리다 할 그게 아닌데요. 뭔 소리예요? 아, 첫 단어부터? 아니래잖아요. 어디서 고스나리 방송에서, 어, 이 신성한 고스나리 방송에서 거짓말을. 컨셉은 오로지 고스나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리꾼 여러분들의 나리꽃 그대로 저기 순결 청백함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야 정신 차려. 어제는 진짜 마우스가 잘못했어요. 마우스가 내가 저기 그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 거예요.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 거야. 재밌게 만들 거야. 재밌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던 거 잘라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쵸. 테트리스가 아니고 어제 이상형 월드컵 했거든요. 아 근데 마우스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이상해요. 마우스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어? 고수분 한 분 오셨다.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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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와 이건 뭐 고시나리 그냥 야 고시나리 일단 컷부터 하고 시작하시는데 네 어느 분인지 다음 판엔 아주 그냥 사랑합니다. 네 다음 판에도 사랑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정치를 해야 돼. 테트로에도 정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스분들한테 빌붙어야 최대한 안 죽습니다. 23,700? 뭐가요? 아 그래요?
저는 0.5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 0.5에서 1. 아, 카마도님, welcome to my broadcast again. Thank you for coming. Your Korean is very good. Your Korean language is very good. I think that you Korean. Best. Wow. 야, 저기 안 죽어? 와, 지금 오프너 블론커. 뭐, 그, 무슨 뜻이야, 그건 또. 그래도 고스나리 진짜 영상 많이 보고, 진짜 연습할 거 연습 진짜 많이 했어. 물론 오늘 연습, 그때 이제 뭐, 그때 이후로 연습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야. 지금 용신님하고, 우와! 저, 매치 한번 시켜도 되려요? TOST님하고, 용신님하고 두 분이 붙어보시는 거 어때요? 두 분이 괜찮다고 하면은. TOST인데 용신님. 어때요? 어, TOST님만 괜찮으시면. 아,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다들, 지금, 그거 가시고요. 자, 예측 들어갑니다. 좀만 계세요. 예측 시작합니다. 어느 분위기일까요? 아, TO, 아이고, TOEAST님 대 용신님. 자, 제출 시간 1분 바로 예측 시작합니다. 어느 분위기실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승부가 퍼쳐질 것 같죠? 딱 봐도. 네. 딱 봐도 몽이 명승부가, 네. 쌓는 거 예측없지 않으시던데. 근데 두 분도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나는? 저 벌써부터 살기가. TOST님께서 지금 두 분이 걸려있고요. 혹시 역배를 원하시면 용신님한테 거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지금? 어, 게스트님 나가셨네? 예, 용신님이 이기시는 순간 1포인트가 3300포인트가 되는 매직,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1포인트 누구야 근데? 누가 1포인트 걸었어요? 네, 근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야 95% 대 5%. 일단은 프론테이지로 봤을 때는 용신님께서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측 시스템 꺼놓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다들 손가락 푸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제 해설이 빠를지, 노트가 쌓는 게 빠를지, 노트를 잡고, 네, 쌓는 게 빠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인데 도예스님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바로 모르겠는 상황에서 지금. 자, 이제 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직 모릅니다. 역배가 가능해야 방송 각이죠. 아유, 방송 각이로 하는 순간 바로 TOST님께서 이기셨습니다. TOST님, 야, TOST님 수고하셨고요. 용신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선택 TOST님 수고하셨고요. 3선이라뇨. 그런 거 없어요. 1승은 너무합니다. 아니, 다른 분들 또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다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매치 다시 한번 가도 되고, 네. 킹도토리님 들어오시죠. 자, 뉴비분들 계시니까 좀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곡순아리 긴장해. 자, 너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야. 너의 모든 걸 쏟아부어. 잠깐. 위험하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야? 누가 곡순아리를 이렇게 몰리게 했습니까? 어, 누구예요? 누구냐니까. 과연 나는 관심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계셔. 어, 잠깐. 짐이 곧 미륵이니라. 아, 잠깐. 자, 이런 상황도 치우겠습니다. 와, 공격 실기 없이 들어온 거 봐봐. 와! 저거 저도 됨. 그럴 듯. 아, 그래요? 아, 아무튼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다음번에 테트리오 방송 때는 고스나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실력 갖추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봤자 뭐 일주 안에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도록 할게요. 3선! 3선! 근데 용신님 말씀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긴 하다. 3선! 그러네. 내가 왜 1점만 했지? 네. 아, 테트뱅 좀 자주 켜줘요. 알겠어요, 바이워크님. 재밌죠? 근데 고시나리 방송 재밌죠? 테트 방송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이거랑 저기 포유나랑은 재밌는 것 같아. 저기 그것도 재밌고 아무튼 다 재밌죠, 다 재밌죠. 그 두 분이 들어오시면 설마 들어오겠어요 오늘도? 네. 이게 보는 맛이 있네. 그쵸? 보는 맛이 있죠? 고스나리 방송 보는 맛이 있다니까.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줘요. 네. 언젠가는 대형 스트리머, 대형 유튜버로 자라나게 될 고스나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리 미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 그 테트리오계에 테트리오 청산계가 있어요. 고인물, 썩은 물을 지나서 그냥 청산계예요. 그냥 청산계. 뭐 아직 쌓지도 않는데 그냥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보름달과 싫어오네. 싫어오네 님은 내가 잘 알지. 자, 또 다른 분 혹시 지목 있으십니까? 네, 지목 있으십니까? 네, 엄지나이님. 네. 어, 지나가더니 님. 고아, 안녕하세요. 푸테는 버려졌나요? 버려지진 않았지만 푸테 반개. 저 아무 안 했어요. 엄지나이 님, 저 아무 안 했어요. 네. 아무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네. 자, 여기 네 링크. 네. 저 아무 안 했어요. 네, 푸테만 게임 안 했어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저. 네. 어, 패싱맨님 어서오시고요. 지목 없으시면 이대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혹시 지목 있을 경우에는 고스나리에게 말씀해주시면은 바로 자리 만들도록 할게요. 배팅 바로 들어갑니다. 어, 잠깐 지목 있다. 용신님이랑 패싱맨 살려줘요. 용신님 대 패싱맨님인가? 네. 패싱맨님 잘하시잖아요. 네. 자, 자리 만들어주죠. 아, 이거 켜놨었네. 꺼놨었는데. 자, 어느 분이길까요? 용신님 대 패싱맨님. 패싱맨님. 예측시간 1분 바로 예측 시작. 푸테 포화 망겜. 어, 뭐 얘기했어요? 뭐 얘기하셨어요? 이거 누구르지? 이걸 솔직히 나도 잘 몰라. 과연 아무도 안 거시는데? 저 4일만에 접속했는데 3일 차임. 자, 일단 패시맨님께 100%가 걸려있고요. 한 분이 제 210포인트 걸었고요. 아, 패시맨님 아니고 용신님이시군요. 패시맨님도 아무도 안 거시나요? 이거 지금 막상 마카예요. 네, 어느 분이 거실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이대로 배팅이 끝나진 않겠지. 오, 역배 간다. 야, 10포인트로 210포인트 먹겠다. 예측 힘듦. 원래 예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판 승부로 갑니다. 단판 승부로 갑니다. 야, 포인트가 되게 적게 걸렸어. 이게 예측하기 힘들 때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적게 걸리는 게 흠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용신인데 패시맨님, 패시맨인데 용신님. 과연 신부는 어느 누구가 될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다들 손가락 한번 푸시고. 자, 노트 쌓는 속도를 보시면 압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용신인데 패신맨님 노트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데 중간에 실수가 바로 패배를 직결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빠른 거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서 누가 승리가 될지 바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컨디션이 누가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야, 이렇게 하면 또 역전이에요. 역전이 거듭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아직까지 궁금하고요. 아직 모릅니다. 노트가 자꾸 끊겨요. 네,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뜻이죠. 야, 이러면은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아직 모르는데, 과연 네, 노트가 쌓이다 빠지고 쌓이다 빠지고.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이거 실수 한 번이, 네, 실수 한 번이 바로 패배로 직결이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노트가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가. 이게 노트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네, 아무튼. 야, 컴퓨터 연산 속도가 이거 빨리 따는 게 못 따라가요. 야, 그니까. 아, 서버 렉이 심한 거죠, 오늘. 자, 아, 서버 문제. 아, 그래요? 뭐 어쨌든 네, 서버 문제가 좀 심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명경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순간 실수가 바로 패배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수는 최대한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고요. 현재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가 질 수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야, 티스핀 나왔어요. 티스핀. 와, 이 와중에 연속기도 나오고요. 티스핀. 야, 티스핀 바로 만들었죠. 티스핀 바로 한번 가고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야, 패시맨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야, 이거, 야, 예측을 가늠하기 힘든 역배였습니다. 야,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예측하기 힘든 역배였어요. 야, 명경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죠. 220포인트. 이분 좀 혼내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나리한테 얘기하는 거면 제가 혼나요. 네. 저는 혼난 입장, 저는 혼난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다음 판에, 예. 네. 네, 다음 판에 혹시 지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20포, 93포, 만, 냠냠. 야, 저 엄지님, 오, 검은콩님도 엄지나이님, 다음 매치 준비하세요. 다음 매치 준비하시고요. 뉴비 대 뉴비죠. 사실상 뉴비 대 뉴비. 네, 뉴비 대 뉴비 매치는 저기 고스나리 방송 아니면 보기가 힘듭니다. 뉴비 자체를 고스나리, 잠깐만,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는. 네. 아무튼 뉴비 매치는 어느 테트리오 방송에서도 보질 못해. 일단 뉴비를 다른 테트리오 방송에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이 귀한 뉴비를 보고 싶다 그러면 고스나리 방송 오시면 됩니다. 네. 고스나리 방송 오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테트리오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 참고로 고스나리 내일 회식이 있어요. 젠장. 3.1절 기념회식. 아, 회식 싫어. 직장인에 비해. 프로, 오! 오메기떡님 어서오세요. 이 오메기떡님 오셨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등은 이제 오메기떡님께서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네. 예.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전 태출인가요, 태출? 네. TOST님께서는 좀 봐주시면서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긴 적이 0번이라는 이길 수도 있어요. 엄지님이 검은콩님 검은콩님한테 걸고 지면 돼. 그러면 검은콩님이 이겨요. 네. 오우 오셨군요. 드디어 초고승님 오셨습니다. 또 자기감이 드는데 아니에요. 고스나이는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이기 그렇게 하셔도 이기고 싶은 걸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긴 것도 승리가 돼요. 네. 오늘 다 함께 죽을 준비. 뭐 이 소리예요. 살 준비하셔야죠. 초보입니다. 자. 고스나이 방송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정말 강력합니다. 맞아요. 정말 강력하죠. 저도 알아요. 야, 맥니 지목이야. 어 잠깐만, 지목이 지금 두 번 나왔어. 일단은 다음 판은 뉴비 대 뉴비, 그러니까 엄지님 대 검은콩님 대 대결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매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다 같이 한번 하고 매치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 다 같이 하고 한번 매치 들어가고 한번 다 같이 하고 매치 들어가고 고수분들 좀 많았을 때는 고수 뉴비 매치 고수 뉴비 매치 균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분 실수하셨다. 뭐야 실수인데 저게 살아난다고? 와 와 와 와 와 야 우와. 자 일단은 오셨지만 잠깐 이제 그 검은콩님하고 저기 엄지님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시고요. 다 관전 들어가시고요. 예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님인데 자 저기 검은콩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아 검은콩님이라고 하면은 누군지 모를테니까 블랙입니다. 블랙 빈. 자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용신이 팔로우 안 하셨어요? 아니 너무하잖아.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팔로우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너무하잖아요. 네. 좀 더 보셨으면 포인트 더 쌓였을 텐데. 저는 제가 포인트 걸 수 있었으면 저기 검은콩님한테 걸었다. 블랙빛님한테 걸었다. 1000포인트 누가 걸었어요? 이거 엄지님이 스스로 거신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옆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5000포인트 10포인트 이 저거 10포인트 엄지님이다. 10포인트 엄지님이다. 오 비슷하게 걸렸어. 네. 네. 비슷하게 걸렸어요. 네. 4000포 걸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뉴비 대 뉴비 대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테트리오 걔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뉴비는 열심히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시작합니다. 손 한 번씩 풀시고요.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뉴비 대 뉴비 대결. 검은콩님 대 111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자봐 지금 몇 초는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죠. 상대가 되지 않으니 몇 초라도 봐줘서 하겠다. 나는 살아있다. 그쵸. 몇 초 봐주기로 돼 있는 거죠. 네. 과연 몇 초 봐주기로 하실지. 30초 봐주기인가요? 30초 봐주기 있어요. 오! TCP 하시네. 됐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검은콩님 긴장하세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판단을 빨리 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빨리 누구보다 느리게 아니 누구보다 빠르게. 네. 자 순간 본심이 나왔어요. 자, 오 조심하시고 아, 거기다 두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뉴비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테트리오계 뉴비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흐뭇하게 웃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아직까지 테트리오 할 맛이 나는구나. 네
뉴비 죽었어요. 뭔 소리예요. 여기 뉴비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뭔 소리세요. 저번 난장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을 잘못 잡았나? 네. 다음 판에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목 갑니다. 오늘 또 외국분 안 오시겠지? 네, 딸린 외국어 능력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 티스핀 하시려고. 검은콩님 화이팅! 검은콩님 믿고 천포를 거셨던 분도 있더라고. 네. 안 돼! 검은콩님 안 돼! 리게임이냐고.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쵸? 자, 어쨌든 신부는 신부기 때문에 자, 111님께서 이기셨고요. 자, 이제 다같이 한번 하고 또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들어오시고요. 이번엔 좀 진심모드로 가겠습니다. 다같이 진심으로 플레이해주시면은 가장 감사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예, 만천하에 공개할겁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다음 판에는 패싱맨님 대 저기 그분이 되는 거예요? 옴메기 떡님이 되는 거예요? 예. 천포 기부했네. 용신님 들어와요. 네. 이번에는 봐도 봐도 또 신기한 강력함이니까요. 이번에는 다들 진심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초보분들도 고수분들도 진심 모드로 플레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스나리 진심모드 갑니다. 진심모드 가봤자 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오 잠깐만 위험했잖아. 어 잠깐 위험. 야 진심모드에서는 몇 초를 못 버티네. 진심모드에서는 몇 초를 못 버티네. 야 뭐야 이 빛은 뭐예요? 이 빛은 뭐야? 갑자기 빛이 왜 나는 거예요 이거? 아, 킬 많이, 아, 그래요? 고스네, 아, 저, 아, 그렇구나. 저 빛이 왜 나는지 몰랐어. 그렇구나. 야, 서버가 엄청나게. 아, 진짜요? 서버가 끊긴 건가? 어, 깜짝이야. 야, 우리나라 테트리오 일 안 하는데? 예, 이거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야 들어가셨죠. 야 사실상 여기서 딱 타임 걸고 바로 내기하고 싶었다.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는데요. 그럼 이거 깔린 건 뭐예요? 다음 판의 지목이에요. 네, 다음 판의 지목입니다. 와 미쳤다. 고수분들한테는 실력은 의미가 없죠. 컨디션이야. 컨디션이 나쁘면 지는 거고 컨디션이 좋으면 이기는 거야. 실력은 이제 비등비등해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니까요. 이건 컨디션 싸움이야. 아 이거 끝날라? 끝나요? 끝나요 이거? 끝나긴 끝나네. 야 뭐 야 이거 고스나리나 다른 분들은 금방 와우 우와 서버가 멈췄어. 야 이 명경기를. 야 야 다음 오 마이스터리 피니시 원 미니 어고. 어 지지 저기 있습니까? 지목 있어요? 지목 있습니까? 예 지목 있습니까? 이제 화풀이 맹님 대 누구? 아 오케이 패시맨님 대 맹님만 남겨놓으시고 자 바로 갑니다. 기다리세요. 어느 분이겠까요? 자 패시맨님
페싱 맨님, SGSEI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예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판은 다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목해도 됩니다. 자, 어느 분이 이기실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신맨님한테 10포인트가 걸려고 있고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말 그대로입니다. 네. 레벨 12한테 리그를 못하네요. 아, 그래요. 좀 연습하시면 돼요. 보니까 포유나도 요즘에 검은콩님 연습하시더만. 와, 이거 패싱맨님이 이기시면은 역배 5090 바로 받아가는 거죠 지금. 저 10포인트가 아마 오메기떡님께서 한 거일지도 몰라. 이거 전략일지도 몰라요. 어라 퀴브도가 이상하네. 어라 내가 졌어 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막 꿀꺽 이렇게. 예. 5000퍼 걸어보이기. 야, 제가 30포 미스하면 죽을 수도. 그러니까 자, 먼저 패시맨님이 0%에 30%인데 이거 8100. 야,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이미 승부가 이미 SG님한테 많이 기울었지만 승부의 색은 아직 모릅니다. 그냥 승부의 색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긴장하시고요. 이 오메기떡님이 또 거셨을지도 몰라 10포인트.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1대1. 예, 1대1이에요. 네. 자, 어느 분이 계실지. 과연. 자, 파이팅! 자. 실력이 죽지 않았죠? 지금부터라고! 그렇지. 오버! 오! 오! 오메기떡님이! 오메기떡님이! 어, 설마! 오! 옆에가 나왔어요! 아니구나, 옆에 안 나왔구나. 놀랬죠, 여러분. 놀랬죠.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방 들어오세요, 네. 서프라이즈! 옆에 와가지고 다들, 예, 다들 놀랬을 거야. 다, 몇 명이지? 10포인트를 안 먹는 거야. 자, 다들 들어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테트리오 방송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고시나리가 될 거고요. 71% 얻었, 많이 얻으셨네. 19% 얻음. 아, 그래요? 화유님이 제일 많이 얻으셨는데? 얼마 거셨길래, 예. 70% 걸었는데 71% 얻었어요. 1포인트 걸었네. 1포인트 얻었네. 축하. 아, 재밌어요. 자, 이거 예측 꺼야죠. 예. 헉! 자, 111님 안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누구였더라? 조원재님 들어오세요. 조원재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다들 손가락 좀 푸세요. 손가락 푸시고 조원재님 들어오시면은 바로 게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못 받으셨나요 혹시? 링크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링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한 판 하고 있을게요. 네, 다음 판에 지목 있으면 지목 갑니다. 이번에는 좀 봐주시면서 하세요. 뉴비도 좀 살아남아 봅시다. 뉴비도 한번 살아남아 봅시다. 네, 봐주시면서 하세요. 네, 말씀드렸어요. 봐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네, 봐주는 게 뭔지는 알죠? 네, 원래 고수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봐주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랬어. 지금 무리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잠깐. 아니, 봐달라니까. 봐달라니까. 와, 해설도 못하게 그냥, 야, 이거 뭐, 야, 이거 구구덕이었으면 말도 못해요, 이거. 마이크 바로 끊겼어. 야. 구구덕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죠. 이게 종게임 스트리머 한 게.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게임을 많이 못해.
이 종합 게임 스트리머의 현실. 야, 와. 이 종 게임 스트리머 쪽에 그냥 프라이드는 지킵니다. 네. 어, 실패하셨다. 실패하셨다. 이건 위기다. 위기다. 지금 남은 분이 고수 분들인데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은 끝납니다. 피시미님 화이팅. 지금 일부러 실패하신 거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오셨다. 코리아초님 들어오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고슴도 오셨기 때문에 지목하고 뉴비 고인물, 이제 뉴비 고인물 지목, 아 뉴비 고인물 다 같이 지목, 뉴비 고인물 다 같이 지목 이렇게 가겠습니다. 뉴비와 고인물의 기준은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뉴비하고 고인물하고 정해집니다.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네. 자, 누구 혹시 지목 있습니까? 저요. 저 112님 누구요? 누구랑? 오, 저랑 붙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저기 구경 한번 하시고요. 자, 어느 분이 이길까요? 1111인데 예, 골스입니다. 네, 골스예요. 네, 어느 분이 이길지 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골스나리도 약간 긴장이 되네요. 네, 이번엔 조용히 해야겠다. 뭔 소리예요? 어? 에시진님 나가셨죠? 왜 나가신 거예요? 아! 진짜 맛있게 하세요. 참고로 저녁이 뭡니까? 와, 111님한테 100%야. 그 고스한테 1포 걸고 옆에 드실 분. 네. 오, 뭐야. 고스한테 믿는 분이 계시네. 고스를. 올인하지 마! 안 돼! 올인하면 안 돼요. 진짜 올인하지 마요, 진짜. 아니, 그러지 마요, 진짜. 네. 아니, 그러지 마요, 진짜. 아니, 그러지 마. 아니, 너무 믿지 말라고요. 부담이잖아요. 배팅을 하라고요. 도박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겨줘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고스나이도 지금 하향세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면서 하느냐고. 방송을 잠깐 포기하고 한번 제대로 진심 모드 한번 들어가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아직 모릅니다. 예, 62-38%로 고스가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 모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팔 걷었어요 지금. 진심 모드 갑니다. 뉴비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여드리죠. 자, 괜히 안 되는 빌드 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안 되는 빌드 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 가, 실력대로. 아, 저기다 두면 안 됐었는데. 아, 젠장 망했다. 저한테 거신 수많은 동포분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왜 안 돼? 이제 마우스 갑자기 이상해졌어. 깜짝이야, 놀랬네. 왜 이래 이거? 아, 노트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와, 근데 지금 왜 이러지? 와, 본의 아니게 이거 진검 숨바하고 있네. 와, 이거 지겠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와, 꺾였다.
와, 졌다. 게임. 아, 졌다. 죄송해요, 오메기떡님. 아, 엄지님, 언제 연습하셨죠? 아, 아, 지금 저한테 거셨던 모든 분들 죄송합니다. 아, 고시나리가 못했어요. 아, 젠장. 다 들어오세요. 네, 다 같이 해요. 네, 연습 1도 안 함. 와, 미치겠네. 오메기떡님, 우리 다 다시 모으셔야겠네. 야, 고시나리한테 거시지 그랬어요. 그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가지고 계신 거 반으로 줄어드는 매직. 매직. 노래는 좋은 곡, 좋아. 난 좋은 곡이 나올 때마다 각종을 하지. 각종을 하곤 하지. 아까 전에 왜 이렇게 못했지? 아까 전에 왜 이렇게 못했지? 아, 내 자신한테 화가 나는군. 이게 너무 철렁철렁해서 그래. 적당히 못해야 되는데 완전 못했어. 고시나리가 용서가 안될 만큼 진짜 적당히 더 용서가 안됐죠. 고시나리가 용서가 안될 만큼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는 이만. 뭐야, 고시나리, 고시나리 때리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안 돼. 와, 철저히 고시나리만 노리고 고시나리 이겼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빠져줘야지 하면서 나가시는 거 봐요. 와, 와, 아, 위험해, 위험해. 아, 아, 머리 아파서 쉬려고요. 뭔 소리예요? 고시나리 이겨가지고 지금 희열에, 희열을 느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와, 원신만? 좋구만. 저는 요새 저기 포유나, 이번에 포유나 대회 한번 나가려고 팀 꾸려서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포유나 지금 연습하고 있고. 와, 야도란 완전 진짜 찌레기 캐릭터. 아, 아무튼 예, 지금 패티오 얘기를 해야죠. 네, 저러고 돌아가지 않으시겠지.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물론 저는 종게임 포켓몬이기 때문에 편식 안합니다. 편식 안해요. 아, 우리 화요일님이 너무 극단적이셔. 뱅드림, 뱅드림 베르즈 거, 아, 뱅, 뱅, 뭐지? 걸즈 밴즈 파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버리지 않았어요. 네,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제 뜨끔하게 하지 말고. 뜨끔하게 하지 말고. 울 클리어 한번 보여줘요. 울 클리어, 울 클리어 한번 보여줘요. 저는 그냥 슬퍼. 왜요? 왜 갑자기 왜 슬퍼? 누가 슬프게 해요? 누가 화요일님을 슬프게 해요? 뭐야, 돌아가시나? 돌아가신다. 와, 핸드톤이님인데 용신님 두 분이 남으셨네. 네, 고시님 왜요? 부르셨어요? 네,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네. 와, 거기 제 자체가 문제라고요? 방송 접어야 돼요, 그러면? 방송 접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있게 이 방송이 있는 건데. 와, 순간의 실수로 끝났다. 킹도토리님 축하. 자, 와, 다섯 분으로 확 주셨네. 와, 몇 분 계시길래.
많이 안 계시는가 보다. 11분이면 많이 계시는데. 네. 일단 저 뭐야? 뭐 세이브? 일단 고수분들 사이에 고씨가 끼인 고씨나니. 네. 아, 자꾸 아니야.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 기회라고 생각해. 기회라고 생각해. 와, 기회가 아니었죠. 아, 아, 여러 자유 편집 그만하라고 요청한데 참 감사하게도 다시 오는 착하죠. 고시나리 착한 것 빼면 시체잖아요. 착한 것 빼면 시체죠. 네. 어디서 시체 냄새 난다 했더니만 내가 시체였구만. 시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건 난 좀비란 얘기잖아. 일단 보고 배워야겠어. 야, 잘하신다. 자, 용신님 이제 봐주시고 계신 건가요? 고수분들 밖에 안 남으셔가지고 봐주실 필요가 없는데. 야, 키노토님이 약간 위험한데? 라고 얘기하기 무사하게만큼 바로 회복되시는. 예. 와, 노트를 저렇게 버려야 되긴 하는구나.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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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기려고 생각을 했다니. 뉴뿐 안 계셔요. 뉴비? 뉴비가 안 보이잖아. 다 고수분들이잖아. 뉴브 어딨어요? 뉴브. 고수나리 그냥 숨삭당하잖아요. 살려줘. 고수나리만 공격 못하게 하는 거 없어요? 네. 고수나리만 공격 못하게. 나 혼자 평범한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 갑자기. 공격 금지 이런 거.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첵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고시나리입니다. 나쁘지 않군요. 좋아요. 그래도 봐주시고 계신다. 이번 거는 좀 봐주시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느껴지는 게 무색할 만큼 바로 공격 주시는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들. 와! 봐준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때리는 게 어딨어요. 네. 와. 하나타님 몸은 괜찮으세요? 와. 이제 안 봐주셔도 돼요. 네. 안 봐주셔도 돼요, 이제. 네. 이제 실력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다 고수분들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고수나리가 샤워진 이상 다 고수분들이시기 때문에. 야, 저는 그거다. 아, 그렇군요. 몸 조심하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야, 저걸 쳤단 말이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두 분 다 잘하시는데? 자, 어느 분이 이길지 기대 한번 하면서.
아, 잘했어. 와. 와. 게임이 끝나질 않아. 네버 스탑이야. 와. 와. 오, 이런. 자, 들어오실 분도 계신가요? 더 나가셨죠? 어떻게? 킹도트님 나가셨죠? 뭐야, 왜 나가신 거예요? 식사하러 가신 건가? 왜 나가셨어요?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더 나가셨죠? 이거 이따가 한 30분 되면 다, 예. 30분 되면 다 채워집니다. 우리! 잠깐 지금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시잖아요. 저 빼고. 제가 이렇게 가고 예측 한번 갈까요? 근데 몇 분 계시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인원이 되나? 13분, 얘는 된다. 예측! 3분이서 누가 이길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봐도 아직 몰라요. 세 분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TO이스 뭐야? 두 번째로 써요. TO이스트님, 용신님. 뭐야? TS님이 왜? TS님 들어와요. TS님도 비슷해 지금. 네, 비슷해요 실력이. 자,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예측 다시 할게요.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고씨도 끼자. 고씨도 심심한데 고씨도 끼죠 뭐. 네, 티오 이 또 몰라. 고씨나리 이길지도 몰라. 고씨나리 쇼씨나리 누구야? 잠깐만, 고씨나리인데. 네, 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용신님, TSUG님. 어, 블랙빛님도 계신다. 같이 껴야지.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입니다. 5분이에요. 아이고, 이건데. 짠. 자, 에론 논나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오의 그림이 됩니다. If you not Korean, 어, 에고 방코드 못 봤다. 그럼 바로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바로 들어오시고요. 자, 어느 분이 이기실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시나리오와, 야, 사실상 두 분의 신부가 되네. 사실상 두 분의 신부. 뭐, 잠깐. 오, 에런님, 뭐야. 한파 쳐주시고요. 어, 참고로, 야, 엄청 잘하시는데? 에, 별표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고시나리한테 10포를 걸어주실 천사분은 안 계십니까? 네. 와, 블랙빈님한테 11포 걸렸어. 고시나리하고, 야, TS님한테 한 명도 안 걸어요? 네. 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기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은콩님 화이팅. 엄지님이 주셨구나. 아니, 저한테 왜 안 주시고. 네, 하나타님 감사합니다. 아까 엄청 당했어요. 일단은 빌드 다 포기해. 최대한 낮게 가자. 최대한 낮게 가는 거야. 자, 됐어요. 됐어요. 그 부담은 없다. 네, 고치네리한테 건 포인트가 없고 부담은 없네요. 네. 근데 고치네리가 맨 마지막에 죽냐? 어떻게? 맨 처음에 죽냐?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자,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죠. 퍼프. 아, 젠장. 그냥 심심하다고 붙는 게 아니었죠. 그냥 빠질 때 빠졌어야 됐죠. 그렇죠. 네. 아무도 안 걸었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걸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깨끗합니다. 클린합니다 지금. 네, 클린해요. 와, 용신님 먼저 돌아가시겠는데? 와, 안 돌아가시네. 용신님인데? 야, 혹시 두 분의 친구가 되네요. 지목. 어, 예, 지목. 어, 뭐야, 누가 이긴 거야?
TOS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야, 58%의 확률이 무색하게 바로 TOS님께서 이기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야, 이거는 뭐, 야, 멋진데. 솔로로 무려 연습을 했어요. 오, 멋져. 연습. 자, 이번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런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신님하고, 에런님하고, 오케이. 진짜. 잠깐만, 잠깐, 나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 이렇게 죽이려고요? 이 상냥하고 착한 고스나리를 죽이실 편이신가요? 이렇게 착하고, 귀엽진 않지만 어쨌든 착하고, 착하고, 또 뭐 있나? 착하고, 예. 뭐 없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죽이고 싶다고요, 지금? 예. 아! 아니 멘탈 누가 멘탈 공격했어요 지금. 화요일님 멘탈 공격 때문에 내가 지금 당했잖아요. 화요일님 때문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납닥하는 고스나리. 네. 잠깐만 살아야 돼. 살지 못해. 나 게임 예약 있어요. 좀 기다려봐요. 일단은 예측 미리 고르나야겠다. 용신님인데 아까 누구셨더라? 뭐야 돌아가셨는데? 에런님 남탄나리. 아까 지목 한번 있었습니다. 지목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지목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목이 누구냐 하면요, 누구냐? 그 용신님 대 에런님만 남겨놓으시고 다 저기 그 가시면 됩니다. 스펙테이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11님 들어가시고요. 예측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계실지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가 투표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난 투표를 못한다. 아 아쉽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용신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에런님께서 이기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상으로는 용신님께서 많이 좀 딸리긴 하시지만 저요? 저는 저한테 걸고 싶죠. 저는 포인트가 무한인데. 네. 저는 포인트가 무한인데. 네. 나는 나한테 걸어야지. 좋아요. 역배는 승리한다. 아주 좋아요. 좋은 자세입니다. 야, 그나마 근데 용신님을 믿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신 거예요. 에런님께서는 두 분이 거셨지만 포인트를 크게 거신 거고, 세 분이 거셨지만 포인트를 작게 거셨습니다. 역배를 약간 노리고 하신 거죠. 5% 대 95%. 프론테이지만 보면은 에런님께서 많이 유리하시지만 아직 게임이란 건 잘 모르는 거죠. 자, 용신 대 에런님, 에런님 대 용신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클밖에 못해요. 쌉고수인데. 아무나 이겨라. 자 어느 분이 계실지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퍼클밖에 못한다 라는 우리 에런님 과연 어떻게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쌉고 계시고 에런님께서는 지금 많이 지금 업계고 계시죠. 공격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용신님께서 유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몰라요. 퍼클을 하려고 일부러 지금 하는 것도 있어요. 공격 잘못 들어갔다가 퍼클 당하면은 바로 게임을 깨십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 방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아요. 야 바로 살아나는 찬스 아주 좋습니다. 자 용신님 지지 않습니다. 에러님도 지지 않습니다. 에러님께서 지금 유리하시지만 당장 유리한 건 아니에요. 야 긴장의 끈을 푸시면 안됩니다. 실룩쇼 한번 하는 순간 바로 게임 끝나니까 자 게임은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와중에 그 게임 끊이지가 않아요. 네 공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격이 정신없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 아직까지 몰라요 이 승부. 지금 약간 용신님께서 불리해요.
역배는 승리할지 아니면 정배에서 이미 그 에로님께서 이길 수 있을지 아직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과연 어느 분이 승자가 될지 마지막에 최후의 묻는 승자 누가 되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스피드는 확실히 용신이 빨라요. 오, 이대로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예, 끝나나요? 안 끝나요? 공격이 더 안 들어갔어요. 와, 이걸 살아요. 야, 안건자가 씁니다. 야, 용신님이 이겼어요. 역배는 성공한다. 야, 에런님 혹시 설마 용신님한테 거신 건 아니겠죠? 네. 용신님한테 혹시 거신 건 아니겠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네. 자, 용신님한테 거신 분 얼마 들어왔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30% 걸고 600. 오, 진짜요? 멋져요. 자, 이제 다 같이 들어오시고요. 다 같이 질 게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님이 봐주신 거 아니야? 또? 아, 근데 봐주신 거 같진 않았는데. 네. 역시 역배 승리. 와, 진짜 실력 있으신 분들 보면 자극을 받아 확실히. 자, 다음 지목 때 또 벌면 되죠. 그러니까. 오, 야우. 체크. 야우. 체크. 와우. 유 체크. 하하. 이 공격 바라는 사람 누구냐? 트리플 공격. 거기서 고치나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위험하자. 네. 아니, 공격 바로 들어갔다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난 그렇게 저도 공격 당했어요. 아, 진짜 너무하잖아. 와. 에런님이 진심 모드를 안 꺼내시는 건가? 맞아요, 써버래. 디코에서 물어봐도 대답 안 해. 누가, 디코에 뭐 있어요? 저도 저기 유튜브랑 디코랑 카톡이랑 다 있어요. 디코는 제가 잘 관리 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만 끼시긴 하는데. 아, 리오전. 아, 진짜요? 그 운영자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을 어떻게 번데? 아, 광고가 있구나. 참, 이걸 사시진 않겠지? 이걸 사신다고? 아, 서버 관리자분들 많아서. 아, 처음 알았다. 제가 들어가면 환대가 되려나요? 네. 지목 있습니까? 지목 있어요? 지목 있나요? 지목 없으면 이대로 갑니다. 게스트 두 분? 나일님이요. 보고 게스트 두 분들 누구요? 게스트 두 분이면 어느 분? 무가금님 고아 안녕하세요. 게스트 분 안 계시잖아. 일단은 잠깐만 먼저 들어왔어요. 용신님보다도 먼저 들어온 게 고시나리 대 블랙빛님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그 들어가 주시고요. 자, 바로 예측 들어갑니다. 고시 대 그 이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가 1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1분 안에. 이거 함부로 공략 걸면 안 돼. 네, 홀드 봉인 안 돼요. 아까 홀드 봉인하다가 망했잖아. 망할 뻔했잖아. 고씨한테 믿음이 가능한데 고씨한테
믿음이 가능한데 20호밖에 안 걸렸죠. 사실상 아무도 기대 안 하는 신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데? 네. 기대 좀 해줘요. 뉴비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고인분들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야, 막상 막한데? 야, 와. 엔초 버티기 안 돼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막상 막한데? 50대 50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50대 50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상 아무도 기대도 안 하는 승부. 자, 예측은 끝났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제가 30초간은 홀드 안 쓸게요, 대신. 30초간 홀드 안 쓰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뉴비의 세계는 아직까지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30초간 홀드 안 쓰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아, 근데 홀드 쓰고 싶다, 벌써부터. 아, 홀드 쓰고 싶다. 홀드 쓰고 싶다. 근데 덕분에 홀드 안 쓴 덕분에 나왔다. 나왔다. 빌드 나왔다. 아, 근데 빌드라기보다는 아,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아, 빌드가 이게 아닌데. 아, 젠장. 내가 원하던 빌드가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되네. 포와이드. 포와이드라는 빌드 해보고 싶었지만 역시 포와이드 빌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구만. 자, 이렇게 힐링 하시면서 한 번씩 쉬어주는 센스도 있으셔야 됩니다. 저걸 어떤 빌드죠? 몰라요. 포와이드라고 있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그런 거 재밌겠다. 그 뭐냐, 고수분하고 뉴비 붙어가지고 30초 버티기 그런 거 있잖아. 30초 버티면 뉴비 승리, 30초 못 버티면은 고인물분들 승리.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자, 다들 들어오시고요. 일단 다 같이 한판 하고. 싫어요. 무서워요. 네. 어, 뭐야, 왜 나가셨죠? 블랙비님 왜 나가셨어요? 무서워요. 다 들어오세요. 네, 다 같이 하게. 힘들어요. 그쵸. 익숙하지 않은 거 게임하면은 힘들긴 하죠. 1111님 안 들어오시나요? 그러면은 강제로 들어오게끔 해주고 시작! 어, 세영이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방송 고스나리 방송 오신 걸 좀 환영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최영님하고 비빌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완전 야, 봐봐요. 이렇게 공격 막 들어오는 거 봐봐요. 뉴비 안 봐준다니까? 뉴비 없다니까 그런 거? 네, 뉴비 봐주는 거 없죠. 물론 맞으면 좀 크는 게 맞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맞잖아. 맞으면 좀 크는 거라고 얘긴 하지만 이건 너무 맞잖아. 와, 어려워. 어려울 거야. 야,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게 어디냐.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는 순간 게임 오버야. 어? 1,2님 내가 없겠다. 아까 이렇게 없을 게 아니... 잠깐. 아!
아 지금 컴퓨터 안 켠 상태라. 아 진짜요? 2랑 야 무서워. 이사 하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알겠습니다. 아, 어느 분이 계실지 반이 궁금한데. 아, 이 사람? 아, 이 사람 하면. 에런 네이머니 아까 계셨는데? 네. 계셨는데? 어? 실수하셨다. 가끔 이런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곤 하죠. 서버 상태가 많이 이상해가지고. 야, 이걸 사라? 이걸 산다고? 와. 오래 살아남으셨는데 아쉽다. 야. 아, 테트 접는다. 왜 접어요? 도시다리한테 죽었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스네리가 지렁이는 아니지만. 와, 와, 그 불리함을. 아, 이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요? 이사 안 가는 게 제일이에요. 이사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와, 저 테스핀 자연스럽게 가는 것 좀 연습해야겠다. 어떻게 하지? 저것도 이제 다 들어가게끔 설계돼 있는 거잖아. 와. 어,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와. 아, 진짜요? 아니, 난 테스핀 못하겠어요, 진짜. 아니, 그, 어, 뭐냐. 일부러 만들지 못하겠어요. 벽으로 하는 테스핀이 있고, 네. 만드는 테스핀. 아하. 누가 이기신 거예요? 티오이스트님이 이기셨고요. 자, 지목 있나요? 지목 있나요? 지목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아, 뭔 소리예요? 실력이 안 되잖아. 대신 20초 버티기. 30초 버티기. 오케이, 30초 버티기. 오케이, 오케이. 30초 버티기입니다. 네. 30초 버티기. 그 다음에 용신님. 용. 자, 어느 분이 이길지. 30초 버티기입니다. 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아, 그래요. 잘하시던데. 올 클리어 되게 많이 하시던데. 용신님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30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설마 제가 30초로 못 버티겠어요? 아, 못 버티겠 수도 있겠다. 못 버틸 수도 있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1포인트라도 걸어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보니까 1포인트라도 걸어요. 네, 이거 처참하잖아. 아무도 안 걸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1원. 아, 용신님이 걸신 거예요? 이거 버틴다. 이거 버틴다. 이거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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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틴다. 이거 버틴다. 용신님 1번 걸었죠. 자, 시작합니다. 네. 아, 진짜요? 30초만 버티면 돼. 아, 잠깐, 왜 저렇게 둔 거야 도대체. 아, 바보. 초반부터 이렇게 실수를 제끼고 있으면 안 되지. 고스야. 아, 고스야, 고스야, 안 돼! 위험해! 벌써 신거니! 으아! 처참하다. 15초, 반도 안 됐네. 15초에 15초.
안 해. 그니까 다 같이 해요, 그냥. 예, 안 되겠어. 너무 눈을. 와. 용신이 재밌어요, 그게? 그게 재밌냐고요, 지금. 뉴비를 그렇게 학살하는 게 재밌어요? 1포, 뭐냐, 저기 고시나리한테 걸었다 해가지고 30초는 버틸 줄 알았는데, 포인트를. 뭐가 재밌어요? 이거는 노잼이에요, 노잼. 꿀잼이 아니고. 아, 젠장. 망했어. 홀드도 쓰셨어. 아, 방코드! 아, 오케이. 아, 이거 꺼야지,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방코드 드리겠습니다. 방코드 안내하실 분이 있으시면 알려줄게요. 없으시면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아, 젠장. 위험해. 와, 위험해요. 고시나리 방송상 최대 위기죠, 지금. 방송에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아, 잠깐, 존폐에는 안 달려있지만, 어쨌든, 네. 어, 잠깐. 살려줘! 오, 살려줘. 누구예요? 아우, 자꾸 용신님. 저, 공격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시는데, 대기했다가, 네. 그러시면은, 고시나리한테, 근데 제가 혼나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재밌게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이 처치해줄 사람! 용신이 처치해줄 사람. 용병 있습니까, 용병? 네. 저 15초 컷 당했어요. 뉴비 상대로 봐주지도 않고 15초 컷 해버렸다니까요. 네. 이게 말이 돼요? 네. 뉴비의 세상은 아직까지 평화롭다라는 거는 옛말이 됐습니다. 실수하셨다. 지금이야! 공격을 하셔야 돼. 잠깐, 일났다. 진짜 잘한다. 하루에 태트리를 몇 시간 하는 거지? 와. 고스냐이는 보통 실수하면 절망을 하는데 절망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복구해버리시네. 역시 이게 뉴비와 고수분들의 차이인가? 누가 남으신거지? 티오에스트님 남으셨구나. 복수해줘요! 티오에스트님! 이겨줘요! 용신님을 이겨줘요. 네. 이세카이로 보내줘요. 네, 트럭 준비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와, 실패하셨다. 끝났네. 야, 티오에스트님이 승리하셨고요. 자, 에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야, 다른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지금 몇 분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더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시다니 아쉽구만. 다 같이 한번 더 게임하고. 아, 저분들 보고 싶은데 누구? 누구지? 일단 누군지 모르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알려줘요. 네, 끝나고 나서 알려줘요. 보고 싶으면 또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뭐야, 누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뭐지? 잠깐. 위험하잖아요. 적당히 공격 적당히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뉴비가 숨을 못 쉬어요. 인공호흡 해줘야 돼, 이 정도면은. 뉴비가 숨을 못 쉰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요. 뉴비가 숨을 못 쉰다고요. 뉴비가 숨을 못 쉬어요. 뉴비가 숨 쉴 데가 없어. 와, 위험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찾았다. 이걸? 이걸 찾아? 야. 하지만 안심하긴 일러 바로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젠장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실패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거 아니에요? 고스나리 치고 이 정도면은 고수분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늘었나 보군. 고스나리, 이제 실력이 늘었죠? 아주 좋아. 하나타님, 몸이 괜찮으시면 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릴텐데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제가 같이 해달라고 말씀 못드리겠네. 자, 어느 분, 어느 분, 지목 어느 분, 티로 끝나는 분들, 티로 시작하는 분들은 많은데? 네. 아, TSC님하고 TO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분들 다 가시고 예측 한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예측합니다. 어느 분이길까요? 자, TO님. TO 이스트님하고 TSEUG. 명순분가? 그럴걸요? 자, 들어오세요. TSC님은 들어오셔요. 네. 이번 매치에 큰 그겁니다. 들어오시죠. TSC님 들어오시면 바로 예측 시작합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안 돼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아니에요. 그 둘이에요. 고스나리 봤잖아요. 30초도 못 던지고 15초 만에 죽은 거. 15초 만에 죽은 거 봤잖아요. 두 분 다 잘해요. 네, 두 분 다 잘해요. 15초 만에 죽었다니까? 고스나리 숨 쉬고 내쉬고 하는 걸 10번 할 수 있는 그 15초를, 15초면은 숨 5번 쉬었다 내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는 고스나리가 완전 속된 말로 발렸다는 겁니다. 자, 이건 팽팽하죠, 지금. 야, TSC님이 약간 좀 우세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이대로 마무리가 되나요? 야, 49-51%. 한 분 대 한 분이 거셨어요, 심지어. 자, 이거 자기 자신들을 거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자, 화이팅 합니다. 아, 화유님이 하셨구나. 이걸 실패했네. 자, 어느 분이겠지.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티로 시작하시는 분, 과연 짜임이 속도가 좀 남다르죠. 과연 어떻게 되실지 처음부터 실수하셨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봐봐요. 바로 끝났죠. 야, 10초면은, 야, 장난 아니다. 티오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잘하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다 같이 들어오시고요. 어? 레피씨님 오셨다. 이분 되게 잘하세요. 네, 이분 되게 잘하세요. 제가 이거 남겨놔야겠다. 아마 고시나리 방송으로 오실 거거든? 이분 되게 잘해요. 네. 용신님 리매치. 리매치. 일단 한 판 다 같이 하고. 한 판은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하고. 하러 온 건데. 용신님 대 에런님, 오케이. 재밌죠? 이런 방송이 어디죠? 이런 방송이 많죠? 네, 많긴 많은데. 네, 정정합니다. 많아요. 네,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였지? 무슨 노래였지 이게? 왜 이렇게 귀에 익지? 뭔 노래였지 이거? 왜 이렇게 귀에 익지? 아, 짝대기 나왔어야 했는데 짝대기가 안 나왔다. 잠깐 위험하잖아요. 아니, 뭐야, 111님이. 야, 테트리오 접어야겠다. 안 되겠다. 111님한테 이런. 111님이 바로 돌아갔어. 와, 이게 바로 혈전 들어갑니까 진짜. 야, 혈육전이죠. 네. 야, 무섭다. 이제 어느 분이 이길지 감이 안 잡혀. 와, 저기 죽을 것 같은 목표도 안 죽어요. 와, 진짜 완전 진짜 고수들은 역시 달라. 와.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야, 저게 간당간당 하면서도 살아남아. 와, 와, 보통 고수였으면 죽었을 텐데. 이분은 고수가 아니죠. 네. 야, 외국 분들도 오셨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세계 대결도 막 펼쳐졌는데. 한국대 어디야? 나라가. 뭐 올릴 거야. 와. 와, 두 분이 남으셨네. 자, 다음 판을 일단 체력을 아껴두시죠. 자, 지목 나왔습니다. 지목 나왔어요. 자, 지목이 되신 분만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예측,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용신님 대 에런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예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님 대 에런님, 에런님 대 용신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자는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부터
이거 안 나오면 바로 저희 삭제 들어가요. 그냥 친정 게임이 재밌는 겁니다, 이제. 설마 아무도 안 거시겠죠? 30초 지났는데, 네, 30초 지났는데 아무도 안 거시는 거 아니겠죠?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드디어 거셨다. 10호 걸었다. 포인트! 포인트! 야, 50대 50. 야, 팽팽하죠? 네, 팽팽합니다. 야, 68%. 야, 되게 쟁쟁한데, 네, 오! 갑자기 에러님한테 1000포인트가 걸렸어요. 네, 야, 이거는 세계 빅매치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용신님이 이기면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오, 바로 50대 50 맞춰놨고요. 야, 야, 50대 50입니다. 야, 승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승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저 계속, 네. 자, 용신인데 에러님, 에러인데 용신님. 아주 세기에 빅매치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50대 50은 못 참지. 빨리 나와라. 도미노 얘기하는 건가? 야, 실수하신 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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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감탄하면 안 되지. 나 지금 해설자잖아. 잠깐. 자, 야,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나 지금 감탄하고 있었지? 네. 자, 이게, 야, 위험하죠,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야, 공격을 계속 받고만 있어요. 예, 주고받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주고받기가 좀 어렵죠 지금. 부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야,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와, 살아났습니다. 살았지만 아직 살아도 찬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도 찬 게 아니에요.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제대로 가는 겁니까?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와, 공격 바로 들어왔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못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끝나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야, 살아남았어요. 야, 살아남았지만, 남았지만, 야, 용신님이 한수 위였습니다. 야, 용신님한테 50포인트 가고요. 야, 아주 명경기였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30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에시드 PC는 또 뭐야? 리오 계정 삭제하겠다. 왜요? 어, 리오? 티오이스트님 들어오시고요, 111님 들어오시고요. 원래 11시까지 방송하는 건데 30분 더 연장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전할게요. 알겠습니다. 티오님은 들어오시고요. 1만 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몇만 포 됐나요? 이런 줄었구만. 이런, 안 돼! 야, 그래도 고스나리 방어 잘했어요. 손방 잘했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아무나 죽어라! 고스 빨고 죽어라! 아무나 죽어라!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요우, 요우, 요우. 어, 누가 한번 돌아가셨다. 어느 분이 돌아가셔? 어, 잠깐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잠깐, 나 아니야. 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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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 용신님! 계속 지금 저를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시면은, 어, 고스나리 방송이 재밌을 줄 알죠? 지금 다른 분들이 얼마나 지루해 하시는 줄 알죠, 지금?
고키나리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해하실 분들이 지루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여러분은 뭐가 꿀잼이에요. 지루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때는 오스크 이래라. 시간이 없어. 이거 끝나고 유튜브도 올려야 돼. 물론 이제 풀 영상 분위기지만 젠젠 지루하잖아요. 젠젠 해있긴 한데. 아! 진짜 일본어를 썼기 때문에. 아니지, 일본어를 쓴 거는 틀린 게 아니야. 어머 잠깐 잠깐, 나한테 왜 공격이 자꾸 와. 오지 마요 진짜. 공격 치자고 자꾸 오지 마. 와, 이번엔 TS님이 귀차니즘 돌았죠. 돌긴 돌았는데 그래도 풀 영상은 올릴 거예요. 네, 구경해야겠네요. 용신님 그렇게 뭐야,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 지금 짜인 거 봐봐. 누구예요? 아, 더 트루 뉴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진짜 뉴비 맞아요? 네, 진짜 더 트루 뉴비님. 아이디 자체가 뉴비 냄새가 저 별로 안 나는데. 네, 더 트루 뉴비 딱 봐도 고인물이신데. 예, 네. 예. 네. 서버 이상한 것 같아. 서버 이상해요. 와. 우와! 오늘 쇼츠 영상 나왔다. 이야. 자, 더 트루 뉴비님 들어오세요. 저기 방제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뭐야, 한번 나가셨는데 용. 아. 맞아요. 더 트루. 근데 진짜 아이디 자체가 더 트루 뉴비야. 더 트루. 진짜 뉴비. 진짜 더 트루 뉴비. 아이디가 테트리오를 하는 방법. 아, 진짜요? 더 트리오 뉴비. 이제 뉴비든 고인물이든 다 고스나리 방송 거쳐갑니다. 네, 들어오시고요. 모든 뉴비분들은 고스나리 방송 거쳐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타님 오셨고요. 하나타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진행할 거고요. 자, 저기 뭐냐, 지목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이분하고 한번 붙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타님 저 어서 오시고요. 더 뉴비님 어서 오시고요. 더 트루 뉴비님이시죠. 아, 싫어요. 일단은 다 같이 할 거예요. 예, 예, 다 같이 할 거예요. 더 트루 뉴비님의 한두.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야, 유튜브, 아니, 뭐, 유튜브 가기 두 개나 나왔죠? 네. 노래는 좋은 게 나왔는데 고키나리 실력이 형편이 없다. 형편이 너무 어렵다. 와, 진짜 미치겠네. 나나나. 뭐야, 하나타님 왜 봐주신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어, 잠깐. 아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반발할 뻔 했잖아요. 와, 죽을 뻔 했네. 와, 죽지 마! 안 돼! 죽을 수 없죠, 이대로 죽을 수 없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 렉이 죽었어요. 아, 이런. 아. 어! 두둠님 오셨다. 두둠님 되게 잘해요. 더트루 뉴비. 아, 내 아이디에 뿜었다 했어. 아이디가 어떻게 더트루 뉴비를 적어. 진짜. 와, 아이디 센스. 와, 진짜 저거는, 야. 아이디, 와, 아이디 센스가. 진 뉴비. 이거 지금 위기를 조장하는 척 하면서 이제 다 하실 거라고. 아니네. 아, 진짜. 아, 내가 아이디 보고 웃는 건 처음이네. 아, 두둠 모셨어요. 두둠이 모셨으면은 이 게임 이제 두둠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뉴비들은 최대한 버텨주면 된다고.
야, 상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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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신 것 같은데? 누가 들으면 XG 990점 때인 줄 알았겠. 제가 봤을 땐 다 990점 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다 90점. 자, 일단 다 같이 하고 지목 가겠습니다. 다음 판에. 아, 아이디가 더 틀은 유비. 나는 디랭크입니다. 진짜요? 그러디가 고스네리가 빈데? 이 실력이 빈데 지금? 아 진짜요? 어 누가 먼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뭐 하나타님 돌아가셨네? 와 가치 없다. 어 잠깐.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어.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공격하지 마요. 왜 자꾸 공격하는 거야? 죽었다. 와 살아남지 못하네. 네. 네 컨셉이신가? 네 컨셉이신가? 이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컨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더 트루 뉴비님이랑 저랑 붙어보면 돼요. 네 그럼 컨셉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지목 나왔죠. 어 포롤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네릭의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타님 고생 많으셨어요.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방송에서 만나요. 잘 자요. 자 어느 분이 이길지.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워 하시청인 고스네릭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네릭의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징계전자. 아 알겠습니다. 화요일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화요일님한테는 진짜 매니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 방전 후에 갈 건데. 아 그래요? 매니저를 드리면 하실 일량 있으신가요? 화요일님. 야 저기 저렇게 된다고? 자 뉴비님 나와요. 와요. 아 그래요? 뉴비님 와요. 뉴비님이 과연 고수인지 초보인지는 여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네. 자 어느 분이 이길지 예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 뉴비님 왜 들어가요? 어디 갔어요? 뉴비님 어디 갔어요? 예, 뉴비님 나오세요. 예. 더 뉴비님 얼른 오세요. 예 고수 못해요. 고수가 찐 뉴비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뉴비님한테 500포인트가 걸렸는데? 네 하긴 뉴비님이 잘하시니까 저 532레벨이면 엄청 잘하시는거지. 고스한테 걸어 1포라도 걸어줄 저기 그 뭐냐 안계십니까? 저기 버란티어 뭐냐 저기 봉사활동 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네 저 510포인트 대 0포인트에요 아 10포인트 걸렸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걸었는지 아주 착하신 분일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말했다. 야 어느 분이 진짜 뉴비일지가 결정내는 판입니다. 이번 판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번 판은 말했어요. 지는 판이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아 물론 지는 게 지는 거지만 네 지는 게 지는 거지만 예 네. 지는 게 지는 거지만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토카이 태오님은 들어가시고 얼른 들어와요. 뉴비님 안 되겠어. 뉴비님은 강제 플레이어로 오케이 시작합니다. 다음 판에도 지목 한번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지. 이거 일부러 지시는 거 아니겠지? 예. 뉴비라고 생각하고
누가 뉴비에요. 네. 나와요. 네. 고시나리 방송에 감히 거짓말을 해요. 네. 감히 고시나리 성스러운 고시나리 방송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요. 누가 퍼펙트를 해요. 뉴비가 어떻게 투 퍼펙트를 해요. 와 저거 저렇게 하시면서 또 역전각 나오게 하시려고. 이거 짝대기만 나오면 되는데 짝대기만 짝대기 안 나오니? 와 짝대기 났다. 두 개씩이나 나왔어. 끝났어. 깼어 예스. 우와 짝대기 두 개가 나타났다. 봤죠?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왜 역배가 되지? 봤죠? 고씨도 할 수 있다. 고씨도 하면 할 수 있다. 물론 봐주시긴 하셨지만 그쵸? 자 이번에도 갑니다. 예 이번에도 지목 갑니다. 어느 분이나 붙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이분이랑 붙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지목? 없으면 다같이 합니다. 아니요 안돼요. 저는 한번 했으니까 쉬고. 두드님 자꾸 왜 그래요. 아니 아까 전에도 30초 예 500% 이렇게 슬퍼요. 그래서 500% 따겠다 따시겠다. 고시나리 때 거실 거 같나요 지금? 네. 누가 예 너무 초보자입니다. 그러지 마요. 없으시면 다 같이 네 고시는 한판 쉬겠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해요. 네 들어와요. 세계 대전을 보고 싶어요. 세계 대전? 토케이 아 그러네. 잠깐 지목 나왔습니다. 잠깐만 TS님하고 토케이님하고만 남으시고요. 나머지 다 들어가보세요. TS님하고 토케이님만 그리고 바로 예측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케이님하고 토카이님이시구나. 토카이님하고 저기 TS님 올라오세요. TS 이유진님 올라오시고요. 자 어느 분이 이기실지 투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S님 올라오시고요. TS님 출격! 안되면 강제 출격! 네 오케이 강제로 출격되었습니다. TS님한테 아직 배포가 걸려있고요. 토카이님 아직 아무도 안 거셨지만 아직 30초도 안 지나 오 바로 88%가 되는 우리 토카이님. 야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토카이님이 이기실지 TS님께서 이기실지 아직 알 수 없는 승부 가운데 88% 대 12%로 아직 TS님께서 약간 불리하시지만 아직 게임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적당히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거의 천포가 다리갑니다. 이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1000포 대 110포 역배가 될 것인지 정배가 될 것인지 이러할 수 없는 승부 가운데 또 몰라 토카이님이 TS님한테 걸어가지고 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포인트를 얻잖아. 자 예측 끝났고요. 자 토카이님 대 TS님 대 토카이님의 승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 기대하시면서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자 모두가 기대하는 승부입니다. 자 어느 분이 이길지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빠르게 여기서는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로 패배랑 직결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공격이 왔다갔다 하죠. 지금 공격이 왔다갔다 하는 가운데 저 어느 분이 공격이 더 빠를지가 지금 관건이 됩니다. TCP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야 한 분은 빌드가 돼있고 한 분은 지금 아예 바닥까지 돼있는데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알 수가 없는 승부입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아직 몰라요. 제 쌓여있다고 한들 이거 금방 가라앉습니다. 아 검은콩님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와 알 수가 없었어요.
공격을 한 번이라도 더 받으면은 게임이 지는 겁니다. 와, 내가 다 기도를 드리고 있네. 지금 어느 분이라도 이겨야 된다라는 걸. 야, 근데 이게 안 나온다. 저기, 야, 게임 끝났어요. 계속 감탄샤밖에 안 나와. 네, 토카이님이 이기셨습니다. 토카이님께서 이기셨고요. 자, 토카이님께서 이렇게 정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같이 들어오죠? 이제 다같이 게임하는 걸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들어오시고요. 오! 비기너님! 비기너? 이기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고스나이도 30번 했는데 4번 이겼어요. 4번. 이 정도면 엄청 이긴 거예요. 네, 그냥 고르는 거 맞아 졌는. 아, 진짜요? 포인트 많이 얻으셨나 보다. 토카이님하고 비기너 안 하십니까? 비기너님 안 하십니까? 도망차. 어딜 도망쳐요. 안 돼요. 도망칠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 도망칠 수 없... 오, 친구 추가하고요. 친구 추가 안 돼 있는 분 계시나요? 오케이. 자, 오케이. 시작을 하도록. 오, 1,2님이 들어오셨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스나니는 저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꺾여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고스나니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고스. 고스나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고스나리 is back. 고스나리 is back. 고스나리 is back. 자, 공격하실 분. 공격 들어와. 들어와. 공격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 막아줄게. 다 막아줄게요. 다 막아준다고요. 다 막아준다고요. 다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네, 다 막아준다고. 다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봤죠? 제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죠. 일부러 피해당할까봐. 잠깐만,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다. 아! 이건 예상 못했다. 아! 이건 예상 못했다. 아! 와. 와. 한 분이 지금 두둠님께서 돌아가셨네. 이거는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네. 제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 올 클리어. 와, 올 클리어. 와, 올 클리어. 영상 각도 뽑았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쇼츠 영상으로. 네. 야. 더 뉴비. 야, 끝났다.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게? 와. 우와. 우와. 분명히 오른쪽 위에 유리했는데? 네. 오른쪽 유리했는데? 네. 자, 뭐 따로 저기 없죠? 저기 누구랑 하고 싶다 그거 없죠? 바로 시작합니다. 빵. 자, 질겜너 고스나리. 더 이상 질겜너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네, 보여드리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고스나리, 지금부터 게임 시작 할 거. 올라와서 위험해. 위험해. 아, 끝나. 아, 이제 시작할 정도 끝나. 누구예요? 더 뉴비님. 뉴비님이 날 공격했어요 지금. 아까 전에 그 혈육인가? 네, 그 짝대기 두 번 나온 기적 때문에 산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죽었지 나도. 잘하시는데 이분 봐주시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유빈님
휴식하죠. 나 지금 마셔. 휴식하죠. 그냥 쩍밥을 까요. 뭔 소리예요. 휴식하죠는 힐링 게임 해주셔야죠. 고시나리. 아유 고시나리 잘한다. 아유 고시나리가 안 본 사이에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하면서 막 이런 칭찬 퍼레이드 같은 거 해줘야죠. 어디 가서나 계속 맞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7분 많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시지? 잠깐만. 지금 보시면 안 웃나? 그러지 마요. 테트리스가 미래다. 테트리스가 미래다. 여긴 뉴비의 미래입니다. 포롤님. 포롤님이 근데 여기 테트리오의 아이디가 뭔가요? 테트리스의 미래, 고시나리입니다. 네. 테트리스의 미래입니다. 네. 아 토카이님이셨구나. 친구 추가 해드렸으니까 친구 추가 했나요? 네 친구 추가 해드렸으니까 고스네 방송 자주 놀러오시고요. 네, 종게임 스트리머기 때문에 계속 그 테트리오만 방송하지 못한다는 점만 부탁 죄송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직 뭐 그렇게 볼만한 영상은 많이 없지만 테트리오 플레이 영상도 많이 있고요. 뭐 이것저것 지금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언젠가는 대형 스트리머로 자라날 거라서요. 만나고 있는 사이에 벌써 게임이 끝날 뻔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사이 야! 강제 유명 플레이어 친구로 섭외. 고시나리를 통해서 고수분들도 다 커넥팅이 됩니다. 저 실수하셨다. 끝났네. 아 순간의 실수로 끝났네. 네. 저 실수 안 하셨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 건데. 야 3분이나 걸렸어요. 자 이제 두 판 더 하고 막판 가겠습니다. 아 더트르님이님 아이디 정말 반가워요. 자주 놀러와줘요. 진짜 와 제 아이디가 야 처음 했지만 처음 같지가 않아요. 네 처음이지만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동질감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뉴비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어머 생각하지마 고씨야. 생각하지마 고씨야. 자꾸 네가 생각을 하니까 안되는거야. 생각하지마. 어차피 생각해도 안될건 안되는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 빠지는 척하면서 잠깐 들어갔다가 이런식으로 가면은 위험해. 위험해. 플래그 세우셨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자 티오님께서 봐주고 계시고요. 게스트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오 지금 두 분이 남으셨죠. 티오님하고 게스트님께서 남으셨습니다. 야 와우 담남님! 부하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 목소리의 소유자 담남님 어서오시고요. 오신김에 출처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야 올클리어 나왔어. 야 와 어? 실수하셨다. 큰일났다 실수하셨어요. 야 신가는 실수로
예, 3등 했어요. 네. 아, 그러게요. 예. 저기 무서워요. 많이 무섭죠? 괜찮아요. 고시나리가 있으니까요. 네. 무섭지 않아요. 네. 이게 그 주사 맞기 전에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별로 안 아파요. 이런 거. 네. 맞으면 따끔하죠. 네. 저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잠깐 고스 나리라고요. 지금 쌀 때로 쌌어. 슈아 지금이 적기야. 자, 가자. 잠깐. 아! 11시 30분을 고정시키죠. 왜 그래요? 와,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발버둥 뿐이었다고 한다. 야, 장난 아니네. 두둠. 야, 바로 스카이님께서 두둠님 없애버리시고. 야, 이거 게임 알 수가 진짜 없다. 제가 뉴비분 한번 이겼어요, 그래도. 오늘 큰 성과야. 네, 방심하고 계실 때, 방심하고 봐주고 계실 때 바로 방심의 틈을 타 고시나리가 바로 그냥 역배로 그냥 저기 그 해버리는 그 예. 와, 잘하신다. 근데 테트리오를 다들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다. 출첵! 감사합니다. 야, 결국 이기시는 거는 티오님. 야, 0시간이 뭐예요? 자, 이제 찐막 가겠습니다. 다들 찐겜이니까. 네, 랭겜 캠판. 아, 진짜요? 0시간. 아, 연습한 시간, 고시나이도 저기 잠깐 하는데 연습 더 많이 해야겠어. 지금 자극 엄청 받았어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진심 모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진심 모드로 플레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 모드 했을 때 1등 어느 분이 되실지 기대가 되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아, 내가 왜 이랬지? 진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무지성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말이지. 와, 바로 공격 들어오는 거 봐라. 공격 들어오는 속도 봐라. 야! 야, 차는 했다 이거. 아, 아쉽다. 희망을 조금이라도 일말의 희망을 가진 고스나리가 바보였어. 아, 이길 수 있다는 그 헛된 희망을 가진 일말의 희망을 가진 고스나리가 바보였어. 오, 우와, 오. 순간, 야, 위기를 못 겪었지만, 야, 야, 돌아가셨죠. 미리 고바, 알겠습니다, 엄지님. 고바스고라니. 2연 타겟팅 억까. 그렇군요. 아, 이런 개쓴마고 비기너님 남으셨습니다. 뉴비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버저거. 아이고, 저기 넘어갔을 때는 넘어가질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